남들이 보기에는 좀 엇나가고 못생겼다 할 수도 있지만 잘 다듬으면 또 굉장한 작품이 될 수도 있는 키우기 쉬운 거, 잘 안 죽는 거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키우기 나름이냐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가게 묵묵의 박경민입니다. 평범한 식물을 주로 파는 식물가게 묵묵이라고 해요. 특별한 식물보다는 그냥 집에서 흔히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을 가지고 조금 약간 특별한 라인을 가진 친구들을 좋아하고요. 그렇게 팔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쭈집을 하고 있었고 식물은 취미로 키우고 있었는데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식물가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제 꽃집에서 주로 식물도 같이 하고 뭐 수족관도 막 같이 있고 뭐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약간 조금 분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꽃집도 엄청 많아졌고 하다 보니까 서울 지방에서들도 분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없길래 한번 부산에도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부산 지역은 제가 거의 무료로 배송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식물 같은 경우는 택배가 조금 약간 까다로워요. 아무래도 파손의 위험이 좀 강해서 그게 좀 두려워서 일단은 부산 지역만 무료로 배송해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많이 찾아보고 알릴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많이 찾아보고 움직이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데를 많이 최근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먼저 이제 플리마켓 하시는 분들 측에서 연락을 와주세요. 트럭이 있어가지고 움직이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가게에만 갇혀있는 것보다 그런데 또 나가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가게 홍보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무조건 잘 된다기보다는 가게 홍보 목적으로 주로 가다 보니까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매출이 안 나올 때 특히나 겨울이나 이럴 때는 좀 약간 주춤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뭐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술집 할 때에 비해서는 솔직히 뭐 인간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없고 마음도 편하고 저는 만족하면서 하고 있고요. 기억에 남았을 때는 플리마켓 다닐 때가 제일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플리마켓은 날 좋을 때 야외에 나가서 그냥 사람들 지나다니고 뭐 어떤 분들 오시는지 구경하는 거 뭐 이런 게 제일 재밌거든요. 저희 클래스는 원데이 클래스랑 두 번 하는 클래스랑 취미반으로 하는 클래스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보통 제일 많이 원데이를 제일 많이 들으시고요. 기본적인 분갈이의 목적과 이해 어떻게 하는지 실습하는 과정 그리고 원모우는 거기서 조금 더 한층 나아가서 실내 관엽 식물들의 종류랑 특징들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심어보는 과정 취미 과정은 좀 더 심화돼서 웬만한 모든 종류의 식물들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직장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 시간에 편하시는 시간대에 진행하고 있는 클래스예요. 식물이 워낙 다 다양하게 생겨서 똑같은 식물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 중에서 저는 라인이 예쁘거나 남들이 보기에는 좀 엇나가고 못생겼다 할 수도 있지만 잘 다듬으면 또 굉장한 작품이 될 수도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그런 위주의 애들을 골라가고 제일 건강한 거를 잘 선택해서 데려가는 게 좋죠. 황칠나무라고 해서 독특한 라인으로 꾸며져 있는 애들을 주로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썼었어요. 저도 매장에서 많이 데려오고 많이 판매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좀 약간 젊은 분들이 독특한 라인이 있는 식물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홍콩 야자를 보통 제일 많이 추천드려요. 옛날부터 많이 키우는 나무이긴 했는데 요즘에 다시 유행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요새는 좀 라인을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인테리어용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실내에서 키우기도 무난하고 뭐 야외에서 키워도 그래도 나쁘지 않고 해서 키우기 쉬운 편이라가지고 이걸 제일 많이 추천드려요. 키우기 쉬운 거, 잘 안 죽는 거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키우기 나름이냐인데 환경에 잘 맞는 식물을 선택해서 키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키우시는 환경을 먼저 파악해서 내가 키우고자 하는 식물이 이 환경에 잘 맞는지 그거를 제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식물을 들이시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두 번째 가게다 보니까 좀 약간 인테리어는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제가 좀 약간 빈티지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화분도 보면 이제 전부 다 빈티지하고 가게 인테리어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신경을 많이 썼고요. 혹시나 뭐 다른 분들이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햇빛 잘 드는 곳을 제일 추천드리긴 해요. 저 거의 전부 다 밖에 꺼내놓고 뭐 약간 이렇게 하는데 뭐 식물 가게는 이제 햇빛이 진짜 잘 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이거를 이용해서 애들을 키우고 있긴 한데 이게 주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햇빛 잘 드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목표나 계획은 딱히 잡고 움직이는 편은 아닌데 부산에서 식물 가게다 하면 묵묵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정도.